이번에는 그 347쪽 거기에 문제 두 문제 보이죠, 그죠? 21번과 22번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의사 결정 회계. 해결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뭐 단기 의사 결정이다, 특수 의사 결정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간단하게 뭐냐 하면은 그죠? 주문 들어왔다, 물건을 뭐 공급하겠다든지 그죠? 요 주문이 들어와 이제 자기가 물건을 갖다 공급한다든지 사겠다는 주문 들어오죠, 그죠? 주문은 두 가지겠죠, 그죠? 자기가 사겠다, 그죠? 매입에 대한 주문. 또는 팔겠다는 주문, 그죠? 공급하겠다, 그죠? 사고 팔고, 알겠죠? 두 가지가 있겠지, 그죠? 자기가 공급해 줄게 하는 것도 있고, 사겠다 하는 거. 주문이 두 가지다,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주문을 내가 수락할 거냐, 이걸 거절할 거냐, 이 의사결정을 말한다, 알겠죠? 이게 금방 빨리 해야 되지, 그죠? 이걸 갖다가 뭐 1년 후에 하면 안 되잖아. 그 단기라는 겁니다. 단기. 응? 단기. 장기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기업의 경영 계획 같은 거 그런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을 증가할 거냐, 축소할 거냐 뭐 이런 거. 거래처를 확대할 거냐, 뭐 축소할 거냐 그런 게 장기 계획이고 이거 금방 빨리 답변 빨리 해 줘야 되잖아. 그죠? 주문 들어왔는데 내가 안 한다 하든지 그죠? 그게 단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수락할 때는 이익이 생기면 수락하는 거고, 손실이 생기면 거절할 거다. 그죠? 알겠죠? 그죠? 요걸 기본 깔고 문제 보면 돼요. 알겠죠? 뭐, 이건 공식이 없습니다. 자, 21번 한번 보세요. 22번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22번 모양이 여러 번 나왔죠, 시험에. 22번이 주가 되는 건데, 결국은 뭐, 유사한 문제입니다. 22번. 22번부터 볼게요. A를 4천 개를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부품 4천 개 만들고 있는데, 한국이라는 회사가 자기가 납품해주겠대. 자기가. 뭐 말이 알겠죠? 그죠? 내가 만들고 있다. 그죠? 우리 회사가 직접 만들고 있는데 자기가 공급해 주겠답니다. 외부에서 공급하겠대. 그럼 유리한 쪽을 내가 택하면 되잖아. 그죠? 유리한 쪽. 그렇겠죠? 내가 만들 때는 돈이 얼마 들어가죠? 한번 보세요. 4천 개를 만들고 있잖아. 그죠? 4천 단위 4천 개 만들고 있는데 한개 얼마짜리죠? 응? 그 박스에 본게 단가 650원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중에 보면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변동 제조간접비와 고정 제조간접비 있잖아. 그죠? 고정 제조간접비는 고정비잖아. 그죠? 고정비라는 건 시계 집세 같은 거예요. 집세 같은 거. 그럼 고정비는 내가 만드나 외부에서 주문 받으나 집세는 어차피 들어가잖아. 고정비는 제외하고 항상 판단합니다. 알겠죠? 그 여기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일단 고정비는 제외한다. 아, 기본이 고정비는 제외하고 변동비만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비교해 본다 하는 거 아세요? 알겠죠?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도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고정비는 제외한다. 그러면은 고정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한 개당 원가, 단가 얼마죠? 450원이잖아, 그죠? 이게 한 개당 450원이면 돈이 얼마죠? 4천 개에 450원이면 돈이 얼마 들어가죠? 180만 원 들어가죠? 그 내가 만들면은 돈이 180만 원 들어간다, 그죠? 알았다. 요거 4천 개에 450원, 요거 들어가잖아. 요건 알겠죠, 그죠? 요게 이제 그 사람이 공급해 주겠답니다, 그죠? 아래, 보세요. 그 사람은 내한테 어떻게 보였어요? 4천 개를 공급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4천 개를 공급해 주겠는데 얼마에 공급해 주겠다 그랬죠? 500원에. 그러면은
단순 비교하면 이게 얼마죠? 200만 원이죠, 그죠? 어느 게 유리하죠? 응? 내가 만들면은 180만 돈이 들어가고, 외부에서 그 사람한테 주문 받으면 200만 들어간다면 어느 게 유리하죠? 만드는 게 유리하잖아. 그런데 요걸 한다면은 어떠한 그 혜택이 있다, 그죠? 아래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혜택이 있죠? 그렇지. 내가 안 만드니까, 그죠? 그 장소가 필요 없잖아. 그걸 임대할 수 있다. 임대 수익이 생긴다. 1년에 얼마? 15만 원. 그 돈만큼 절약할 수 있잖아, 그죠? 아, 요거 임대 수익만큼 요거는 절약할 수 있다, 그죠? 빼줘야 되고. 또 하나 있네. 뭐가 있죠? 하나 또 있잖아. 고정비, 이걸 우리가 고정비에서 5원만큼 회피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5, 한 개당 50원만큼. 한 개당 50원이면 몇 개죠? 4,000개잖아. 한 개당 50원이면 4,000개면 얼마죠? 20만 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절감. 아, 요거 회피할 수 있다, 절감할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내가 공급받으면은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100, 요거 빼주니까 65만 원이잖아. 그죠? 그렇죠? 알겠죠? 그러면은 내가 만드는 데는 180만 원이고, 외부에서 공급 요돈 들어가니까 비교하는 어느 게 유리하죠? 여기 유리하잖아. 요래 외부 공급하는 게 유리하죠? 얼마 유리하죠? 얼마 유리하다? 15만 원 유리하다. 여기 답이다. 의사결정 옳은 거, 외부 구입하면은 이익이 15만 원 남는다. 3번 답이 되죠, 그죠? 외부 구입이 15만 원 유리하다. 3번이 답이다. 알겠죠? 요런 의사결정. 하나 더, 21번. 이건 이제 기본 원리만 알면은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죠? 21번 보세요. 생수를 200병을 우리가 생산하고 있다, 그죠?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회사의 능력은 최대, 우리가 최대 만들 수 있는 거는 250병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내가 200병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 그럼 여유분이 얼마죠? 50병도 만들 수 있죠? 그 말이잖아, 그죠? 우리가 최대 캐파가 250병까지 만들 수 있는데, 현재 200병만 만들고 있다. 50병 여유가 있죠? 그런데, 자, 보세요. 문제를 보니까 지금, 백화점에서 100병을 180원에 구입하겠다는 주문 받았다, 이겁니다. 100병, 그죠? 100병을 자기가 사겠다 그러네.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을 받았는데, 요 주문을 받았다, 그죠? 100병을 180원에 사겠대. 돈이 얼마죠? 18,000원이잖아. 그죠? 그죠? 그 사람이 100병을 180원에 사겠답니다. 주문받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주문받았을 때 이제 산다.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기존에 내가, 기존에 이 100병을 우리가 판다면은 나는 요 100병에 대해서 요걸 구입하겠다면은 이 주문을 수락한다면은 병당 10원만큼 포장비가 들어간답니다. 포장비가 들어가고 또 하나 50병을 감식해야 한다 그랬죠. 그죠? 일단은 보세요. 그럼 이 내가 요 물건의 원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원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돈이 얼마, 원가 얼마인지 보세요. 그 위에 박스 있잖아, 그죠? 박스에 보면은 병당 내가 병당 원가 얼마죠? 고정비는 제외한다 그랬지? 변동비만 얼마? 변동비만 가지고 한 개당 얼마? 120원이잖아, 그죠? 한 병당 120원입니다. 원가가. 자 보세요. 왜 100, 고정비는 제외한다 그랬죠? 변동비만. 자 보세요. 100병인데. 병당 원가가 120원이니까 12,000원이죠, 그죠? 12,000원. 요게 변동비. 이건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주문을 받아준다면은 지금 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포장비가 들어가죠. 포장비가. 포장비가 들어간다, 그죠? 포장비 들어가는데 병당 얼마가 들어가죠?
10원 들어간다. 한 병에 10원이니까 얼마죠? 1,000원 들어가네, 그죠? 병당 10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1,000원이잖아. 더 들어가잖아. 또 하나 보세요. 요거 보세요. 내가 지금 최대 만들어서 250병인데 현재 200병 하고 있다. 만약 이 100병 요걸 수락한다면은 요 백화점에 지금 주문 물량을 갖다 그죠? 100병을 내가 만들 수 없잖아. 요것서 몇 병 빼야 되죠? 응? 50병 빼야 되지. 그래야 250병 되잖아. 그죠? 최대 250병인데 100병만 더 할 수 있는데 만약 요걸 수락한다면은 기존 거래처에서 50병 빼야 되잖아. 그죠? 요 50병 요걸 그죠? 요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비용이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기회 비용이라 합니다. 50병에 대한 거 알겠죠? 예, 요거 우리가 기회 비용이다. 아, 기존에 내가 그 말하면은 50병에 대해서 얼마 이익이 생기셨죠? 그죠? 이익. 50병에 이익 보등을 못 보잖아. 기존에. 그죠? 50병에 대한 요게 대한 이익을 내가 잃게 되죠. 그죠? 요걸 우리가 기회 비용이다. 기회 원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내가 50병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씩이었죠? 기존에 이익이 얼마죠? 어? 병당 얼마? 고정비는 제외한다니까. 고정비 제외하면 얼마? 병당 얼마? 80원이지. 그죠? 80원이잖아. 그죠? 그럼 얼마죠? 4,000원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요 돈이 들어간다. 그죠? 얼마? 17,000원이잖아. 17,000원. 자, 그럼 내가 주문받으면 요만큼 수익이 생기고 원가가 여기에 들어간다면은 요 주문을 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얼마 남죠? 1,000원 남죠? 요게 답이다. 그죠? 1,000원 남는다. 1번 정답. 1번이 정답이다. 이걸 우리가 의사결정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22번 위주로 시험에 20번 여러 번 나왔죠. 그죠? 21번 내 기억에 지금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고 22번이 한 다섯 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22번 쪽. 알겠죠? 이거 우리가 의사결정 해결한다. 이상 이래서 우리 진도, 그죠? 문제풀이 교재 진도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죠? 예. 오늘 그 복선 문제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죠? 오늘 복선 문제. 감정 추출 문제입니다. 예, 그걸 알고 문제 풀어봅시다. 1번. 1번은 재평가 문제네, 그죠? 토지를 300만 원 주고 샀다. 요 토지가 280만 원 됐다. 다시 이게 330만 원 됐네. 이때 재평가 이익 얼마고 묻고 있다, 그죠? 300만 원이 280만 원 됐으니까 20만 원 내렸네. 요거 다시 뭐죠? 올랐네. 그럼 여기서 요거는 재평가 손실이고 상계합니까? 안 합니까? 상계해야죠. 하면 얼마? 플러스 30만 원. 이걸 뭐라 부른다? 재평가 잉여금. 답 3번.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는 재고자산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 유출 얼마냐 묻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보니까 재고자산이라는 상품 계정과 그리고 매입 채무라는 외상 매입금 계정 두 개 나왔네. 그죠? 요렇게. 저 요게 매출인가 보인다. 그죠? 그럼 이 자료 이용하면 되겠네. 매입은 기초 부채니까 기말 지급 매입
그죠? 그 지금 문제 몇 천 원이 나왔네. 그죠? 5만 원 나와 있고. 재고 자산이 기초는 만 원, 기말은 2만 원, 매입 채무 기초는 8천 원, 기말은 12,000 원이다. 지금 묻는 게 뭐냐 하면은, 그죠? 현금 유출액 얼마고 돈이 얼마 나갔느냐, 요거 묻잖아요. 요거. 그죠? 지급액 얼마고. 묻는 말이. 알겠죠? 요걸 알고 나면은 이제 쉽잖아. 그죠? 현금 나, 요게 현금 나간 거잖아. 돈 나간 거. 요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럼 간단하죠. 그죠? 요금에 구할 수 있으면 요거 대입하면 답이 넣어버리잖아. 바로. 그죠? 요 얼마? 6만 원 나오네? 요거 6만 원이죠? 더하고 빼면 되겠네. 그죠? 얼마? 5만 6천 원. 답이다. 3번. 3번에서 조심할 거. 뭐냐 하면은, 세 번째 줄 보세요. 이자는 6월 말과 12월 말에 지급되죠. 그죠?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자 지급할 때마다 상각해야 되니까, 이거 상각 두 번 해야 됩니다.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자 지급할 때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시험은 항상 1년에 한 번만 나왔습니다. 12월 말에. 그동안 시험은.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자가 1년에 두 번 주잖아. 그죠? 그럼 상각을 두 번 해야 된다.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3번 문제. 액면. 100만 원짜리다. 그죠? 이걸 발행했. 95만 원에 발행했잖아. 그죠? 요 차이가 얼마냐? 할인 발행 자금이죠. 5만 원. 그죠? 요걸 상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1년간, 그죠? 1년 후에 상환했으니까, 그러면 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상각을 6월 말과 12월 말, 이 두 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 그죠? 이렇게. 6월 말에도 한 번 해야 되고, 두 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두 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유효절법이니까,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 요 발행가에다 이거 다 아는 거고, 그 지금 액면 이자율이 7%죠. 1년에 7%니까 반이면 얼마? 3.5%. 유효 이자율은 10%니까 반이니까 5%잖아.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 6월 30일에 하는 것은 3.5% 하니까 요 3만 5천 원. 5% 하니까 4만 7,500원. 그죠? 요거 요거 빼니까 12,500원 상가. 그럼 37,500원이고 액면은 100만원이고 요거 빼고 나니까 962,500원. 한 번 더 또 반년분 3.5% 35,000원. 여기에다가 5% 하니까 5945 56525 하니까 48125. 그럼 4815에다가 3 5 빼니까 13125원. 그럼 이게 24375원 남네. 그죠? 24375원이고 액면은 100만 원이죠. 요거 빼고 나니까 97만 5625원이고 요걸 상환했다. 얼마에 상환했죠? 96만 원에 상환했다. 그죠? 그러면은 상환금액이 적으니까 이익 받네. 15625원 이익 받다. 그죠? 15625원 이익 받다. 3번이 답이 된다. 그죠? 이렇게 상가 두 번 하는 겁니다. 그죠? 계산만 두 번 하면 되죠. 6개월씩. 이자가 6개월에 두 번 지급돼서 6개월마다 1년에 두 번 지급되었으니까. 4번.
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물었습니다. 그건 뭐죠? 딱 보니까 4번이죠. 직원 훈련비는 비용들이 떨어야 되죠.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는 이걸 PQ를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죠. 그죠? 매출액 12만 해서 1Q로 이래 해가 매출액 1Q로 하자. 1Q로 해서 고정비 얼마? 고정비가 9만 원 나왔고 그 변동비가 12만 원이다. 그러면 1Q다. 뭐 답이 구할 수 없잖아. 그죠? 이거는 이 계산에 엮는 게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손익분기점의 기본 가정 문제입니다. 그 매출액과 변동비는 비례하고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다 이랬잖아. 그죠? 요 매출액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빼면 요게 이익이죠. 요 우리 매출액과 변동비는 비례하고 고정비는 불변. 그죠? 그럼 지금 한번 보세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2만 원이더라.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0만 원 한 거는 이익이 제로잖아. 그죠? 제로. 이때 변동비가 얼마고 고정비가 얼마? 9만 원이죠. 요게 9만 원이더라. 변동비는 당연히 얼마가 되죠? 얼마 돼야 제로 되죠? 3만 원이죠. 그죠? 요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보니까 실제 변동비가 이 금액이 12만 원이다. 요게 손익분기점인데 실제 변동비가 12만 원이라면은 요 이익 얼마고 이래 물어보잖아. 그죠? 문제가. 알겠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요게 3만 원이 4만 원 됐다는 거는 몇 배가 늘어난 거죠? 4배 늘어났잖아. 4배. 그 요것도 4배 늘어나야지. 그죠? 비례해야 되니까. 요거 4배 늘어나면 얼마? 48만 원 되겠네. 그죠?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죠? 9만 원. 끝났다. 그죠? 얼마고? 48만 원에다가 21만 원 빼니까 얼마? 27만 원 답이네. 그죠? 알겠죠? 요런 모양 문제다. 아, 기본 가정값 문제 만들었구나. 그죠? 다음 6번 문제. 6번은 지금 문제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평가 손실 얼마고. 지금 문제가 보니까 지금 그죠? 기초재고와 매입과 기말재고자산이 있는데 지금 기말재고자산이 보세요. 기말에 지금 현재 남은 그 장부잖아. 그죠? 장부상에 남아있는 게 150개 남아있죠? 개당 단가가 300원이죠. 그래서 4만 5천 돼 있다. 그죠?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보니까 간모 손실이 30개 발생했다. 그럼 간모 손실이 30개 발생했다는 건 여기 얼마란 말이죠? 120개란 말이잖아. 그죠? 30개 간모 손실이 생겼으니까. 그럼 단가는 마찬가지 300원이다. 그죠? 이 금액은 얼마? 3만 6천 되겠네. 그죠? 요게 실지. 또 보니까 손실은 가치가 200원인데 요게 300원 아니고 200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200원. 실제는 몇 개? 120개잖아. 그죠? 그 요게 시가잖아. 시가. 시가는 200원. 120개 200원이면 얼마? 2만 4천 원. 그럼 결과적으로 요 차이는 무슨 손실? 간모 손실이지. 간모. 요게 뭐죠? 평가. 12,000원. 평가 손실인데 요거 얼마고 묻고 있잖아. 답 얼마? 12,000원. 간모 물었으면은 9,000원이잖아. 그죠? 알았죠? 7번. 7번 문제는 원가 문제입니다. 제품 재고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기말에 제품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이거잖아. 제품, 기말에 제품에 여기는 기초 제품, 요거는 기말 제품, 요기는 제조 원가, 요기는 매출 원가.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요거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기말 제품 얼마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주어진 자료에서 기초 제품이 50만 원 주어졌다. 또 문제 보니까
매출 원가에 여기에 120%, 1.2, 120% 해서 매출하는데 문제가 매출액이 얼마나 그랬죠? 720만 원 그랬네, 그죠? 매출 원가에 20% 이익을 가서 팔았는데 요 매출 720만 원이다? 이거 알 수 있잖아. 얼마에다가 곱하기니까 나눠주면 되죠, 그죠? 매출 원가는 600만 원. 그럼 이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왜 이거 말만 이제 끝나네, 그죠? 제조 원가. 그럼 제조 원가라는 거는 어디서 구한다? 제공품. 여기에서 구해오면 되죠. 제공품에서 바로 이 제조 원가를 구해온다,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거,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제노 경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대입합니다. 기초 제공품은 20만 원, 기말 제공품은 40만 원, 재료비. 재료비는 기초가 30만 원, 기말 40만 원, 매입이 150만 원이다. 그럼 매입에다가 기초는 플러스, 기말은 마이너스. 매입 150만 원에다가 기초 30만 원 더하고 기말 30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140만 원이죠. 재료 소비는 140만 원. 다시 매입액이 150만 원이잖아, 그죠? 기초 30만 원 더하고 기말 40만 원 빼고 나니까 140만 원 소비액이고,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요거 제조 간접비는 문제가 제조 간접비는 가공비의 50%, 가공비가 이거잖아요, 가공비. 요거 재료비 뺀 거, 알겠죠? 요거 뺀 거, 요걸 가공비를 한다, 그죠? 가공비. 요 금액이, 요게 가공비인데, 요 금액의 50%인 이게 얼마다? 250만 원 그랬네. 그죠? 요 금액의 50%인 이게 250만 원이다? 그럼 이건 얼마라 말이죠? 요거 얼마? 500만 원 이야기잖아. 그죠? 여기에 50%가 이거니까, 이거는 100%면 얼마? 500만 원 맞죠? 그죠? 끝났네.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그죠? 자, 이거 다, 이거, 이게 자변 합계잖아. 요거, 여기 자변 합계죠, 그죠? 그럼 농업에도 250만 나와 있습니다만 볼 필요도 없고, 요거 다음 얼마? 660만 원이네, 합계가. 그죠? 요게 합계잖아. 그죠? 요거면 620만 원 나왔으니까, 요거 빼면 이거 나오잖아. 얼마? 620만 원. 620만, 여기 620만 나왔다. 끝났니? 답. 얼마? 70만. 답이다. 그죠? 답은 70만. 뭐 어려운 거 아니다. 그죠? 그 간평 문제도 결국은 이제 우리 회계 원리 수준에서 조금 더, 이제 물론 회계학입니다. 이 과목이. 회계학이다 보니까 이번 조금 더 약간 어렵게 문제 출제되지만은 또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그죠? 8번. 8번 문제 보세요. 제조 간접이 총액 200만 원이다. 총 제조 간접비가 200만 원인데, 이걸 우리는 남바 3번이라는 제품에 배부하면 얼마고 이 말이죠. 문제가 이걸 왜 배부하는 방법에는 시간을 기준한 시간법이 있고, 직접 재료비를 기준하면 직접 재료비법, 노무비 기준하면 노무비법,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건 무슨 법? 원가법. 지금 무슨 법을 하라 그랬죠? 원가법이라고 했잖아요. 원가법. 원가법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거. 그럼 총 재료비는 500만 원이고 총 노무비는 300만 원이니까 더하면 얼마죠? 800만 원이잖아. 그죠? 800만 원이고, 남바 2번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더하면 얼마? 300만 원이죠. 요거 기준에서 나눠줘라. 알겠죠? 원가법이니까 재료비를 합한 거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 200만 원대 얼마는 800만 원대 300만 원이다. 그죠? 우리는 요래 보니까 잘 금방 몇 프로는 잘 모르겠네. 새로 보세요. 요거 보니까. 딱 보면 뭐가 있잖아. 8대 2는 요거 8의 2는 얼마? 4분의 1이지.
4분의 1이잖아. 요거 4분의 1 하면 되지. 얼마? 4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75만 원. 답이다. 그죠? 알았죠? 75만 원. 다음 9번 문제. 선입 선출법. 아, 선입이 나왔네. 식 알고 있죠? 그죠? 단기 제조 비용 곱하기 완말초. 이거다. 그죠? 이 선입 문제잖아. 그죠? 선입 선출법. 문제 보니까 기말 정훈 재료비를 계산하세요. 재료비 계산한다. 그죠? 재료는데 우리 기말 재원품 재료비를 계산한다. 재료비 계산하는데 재료는 제조사에 전부 다 투입되었다 그러네. 100% 그죠? 다 들어갔다 그랬잖아. 그럼 이어 볼게요. 단기 재료비 얼마죠? 288 그죠? 곱하기 그대로 완성 수량은 몇 개? 150개. 말로써는 100% 다 해야 되니까 다 들어갔다 그랬잖아. 제조사에 전부 투입되었다 그랬다. 그죠? 제조사 전부 투입되었으니까 기말은 100% 50개죠. 분해 50개 마이너스 기초 40개네. 다 들어 40 그대로. 이거 답 밑에는 160 그죠? 분해 5잖아. 얼마? 90만 원 나옵니까? 맞네요. 그죠? 90만 원.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번에 그러면 가공비 한번 구해봅시다. 가공비 기말 제공품 가공비 한번 구해본다. 알겠죠? 가공비. 가공비는 얼마냐? 단기 가공비가 얼마? 240만 원이죠. 곱하기. 완성 수량은 150개. 근데 그게 조심할 거. 그죠? 가공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 소비된다 했으니까 완성도를 해야 되잖아. 완성도. 그죠? 그러면은 말 수량은 50개가 아니고 60%인가 몇 개? 30개. 기초도 40개 아니고 50% 몇 개? 20개. 요거 답이다. 그죠? 45만 원 나오겠네. 45만 원. 그럼 이제 재료비 뭐 이게 답은 90만 원이고 가공비로서만 가공이죠. 전체 원가 물었으면은 135만 원 되겠다. 그죠? 10번. 한세사 이익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아, 이익의 차이 나왔네.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이거 알고 있잖아. 그죠? 고정 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요거만큼 차이가 생긴더라. 그럼 고정 간접비가 얼마죠? 고정 제조 간접 찾으세요. 얼마? 21만 원 나와 있네. 21만 원 곱하기 생산량 몇 개? 만 개. 만 개. 판매량 몇 개? 8천 개. 만 분의 2천, 10분의 2네. 얼마? 4만 2천. 요게 생산량 크다. 뭐가 크다? 전부가 크다. 답. 1번 정답. 전부가 4만 2천 원 크다. 답이다. 그죠? 11번. 시간 차이 구하네. 그죠? 노무비의 시간 차이도. 아, 가수 임신의 시간. 우리 뭐 식 만드는 거. 그죠? 시간 차이다.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곱하기 시간에다가는 뭐 임률 실표라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표준 임률. 아, 이거구나. 대입합니다. 시간 차이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 표준 시간이 몇 시간? 두 시간 가면 안 되지. 단위당 표준 시간 나왔잖아. 단위당 하나 만드는데. 알겠죠? 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 만드는데 두 시간. 몇 개 만들었죠? 5천 개. 그럼 몇 시간? 만 시간이어야지. 아시겠죠? 예. 단위당 표준 시간 두 시간이잖아. 하나 만드는데 두 시간. 모든 게 만들어지니까 만 시간. 알았죠? 아, 요 문제. 요 문제는, 예.
실제 시간이죠, 그죠? 예, 표준 입률은 100이고, 요게 실제 시간은, 그게 숫자를 조금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숫자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노무비, 실제 입률 있잖아, 그죠? 입률이 나와 있는데, 실제 입률은 만약에, 그죠? 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이고, 알았죠? 실제 노무비는, 예, 요걸, 900만 원. 900만 원 하면은, 아, 90만 원. 요래 하면은 9천만 원이 그죠. 요래 고치세요. 실제 직접 농업비는 90만 원. 숫자 좀 고쳐주세요. 알겠죠? 실제 임료는 100원 요렇게. 알겠죠? 어, 실제 임료는 요 100원 하면 안 되겠네, 그죠? 120원 할까? 그대로 주고. 요게, 에, 다시, 108만원 할게요. 요래 할게요, 요렇게. 알겠죠? 108만원. 요렇게. 알았죠? 108만원. 자. 숫자 좀 고쳐야 됩니다. 그거 이제 숫자 잘못되었습니다. 알겠죠? 다시, 노후비는 얼마죠? 108만원이고, 임료는 120이다. 알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한 시간에 시간당 120원이면은 몇 시간 작업에 했으면은 요 돈 나올까요? 나눠주면 되지, 그죠? 요거는 요거 하면 되잖아. 몇 시간? 9,000시간 나오죠? 그죠? 9,000시간. 어, 그래서 실제 시간은 9,000시간이다. 요래 하세요. 표준이면 120이네, 그죠? 요렇게. 아, 100이네. 표준이면 100 나와 있잖아, 그죠? 100. 그러면 요게 지금 1,000원이죠. 요게 1,000원이니까 요게 1,000원이니까 1,000에다가 100을 하니까 10만원 나왔고 실제가 작으니까 뭐다? 유리 이렇게. 답은 1번. 1번. 뭐 수정 좀 수정하셔야 됩니다. 네, 숫자 고치시고. 다음 이제 마지막 12번. 12번 문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0만 원이고 공헌이익이 40%다. 10만 원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총 매출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묻는 말. 얼마나 증가하는가 물었습니다. 증가. 자, 일단은 우리가 매출액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한다? 1Q는 고정비, 자, 공헌이익률과 고정비는 같다 그랬죠. 공헌이익률이 40%면 고정비도 40%니까 50만원에 40%니까 얼마? 20만원. 플러스. 그럼 공헌이익률이 40%면 변동비는 60%죠. 0.6Q. 알겠죠? 여기에다가 목표이익 얼마? 10만원 달성하고자 한다. 이때 그러면 Q 값이 얼마? 계산할 수 있죠. Q값은 30만원 나누기 얼마? 0.4. 그죠? 30만원 나누기 0.4 하면 얼마죠? 30만원 0.4 하면 얼마? 75만원 나오죠? 답 75만원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알겠죠? 묻는 말 끝에 보세요. 매출액이 얼마냐 물었으면 75만원인데 매출액은 얼마나 증가해야 하는가 물었잖아. 증가. 원래 매출액 얼마였죠? 50만 원이잖아. 얼마 증가했죠? 25만 원. 그 답은 1번이다. 그래, 묻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런 거 알면서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아는 거. 얼마냐 물었으면 답인데, 얼마나 증가하는가 물었잖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읽을 때 빨간 볼펜 가져가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체크를 딱 해놔야 돼요. 마지막에 딱 체크해 놓고 나서 답 쓸 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답을 체크해야 되죠. 알겠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하지. 알겠죠? 그죠? 요래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문제, 그동안 우리가 회계 원리 이제 문제는 다 끝냈습니다. 마무리 다 끝냈고 이제 종강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죠? 이제 그죠? 동형 모의고사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풀이하고 이래 할 겁니다. 예,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 단원, 전 단원 다 나오죠. 그죠? 그 처음부터 이제 우리 이제 자산부터 해서 모든 그죠? 전 단원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원가까지. 그죠? 예, 그래 미리 좀 예습을 해 오셔야 돼. 예? 알겠죠? 미리 전체 한번 꼭 예습해서 점수를, 내 점수가 이제 실전하고 실전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는 정리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알겠죠? 미리 좀 예습해 오셔, 공부 좀 해 오셔야 됩니다. 시험 보고 나서 또 풀이해 드릴 거니까 틀린 것도 체크해 보고 해야 되잖아. 그죠? 꼭 전체적으로 다 복습해 오세요. 그거 보고 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죠? 예,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